수롱 씨에게 네. 게릴라 데이트라. 게리요? 게릴라 데이트. 이번 주 게릴라 데이트 새 앨범으로 돌아온 감성 아이돌 2AM입니다. 와, 재밌겠네요.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내 남자 2AM. 일본에서 제일 인기 많은 멤버가 누구예요? 진훈 씨가 일본에서 인기 있는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초난강을 닮았다고? 정말 닮았군요. 저희 국내 최초 강남역 워킹 라이브 한번 가볼까요? 신곡입니다, 신곡. 노래 참 잘해요. 난리났네요. 내가 제일 열정적이라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남자친구랑 같이 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맞다 있잖아. 곡이 많아요. 많이 네. 유명한데 그 중에서 내가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는 노래 어떤 거예요? 너도 나도 어머 똑같아. 잠깐만. 정말 좋으신가 보네요. 네 분 다 포맷을 기회 줘.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사진 좀 남자친구 사진까지 부탁하고요. 저런 여자친구 안 만나야지. 와, 남자친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남자친구 계속 사진 찍어줘요. 강도가 달라요. 취재 기자님이 나오셨는데 이 카메라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어디부터 얼굴이 담겨져 있어요. 오건씨 팬이라고 하는데요. 2AM 다행시대요 혹시? 안 돼요. 불안하죠? 본인이 사진 작가가 돼서 요 앞에서 멤버들 사진을 마음껏 가까이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계속 셔터를 누릅니다. 본인만 찍었어. 그런데 사진은 정말 권희만 찍었어요. 한 명만. 조건 씨만 찍었어요. 뭐 이런 여자가 있어요? 자, 어디서 왔다고요? 삼천포에서. 뭐 때문에? 학교 때문에 왔는데. 학교 때문에 왔는데. 아, 이제 서울 올라온 지 일주일 됐어요. 어머. 오늘 서울 올라온 선물이 되네. 삼천포에서 올라왔는데. 갑자기 눈이 꺼졌어요. 꺼졌어요. 눈물을 터뜨려요. 아, 네, 이거 없어. 아, 이거 울지 마. 사진을 못 찍을까봐. 대신에 저희가 아주 특별한 기회를 드릴게요. 네 분과 우리 팬분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사진을 즉석에서 인화할 건데, 가장 엽기적으로 찍었을 때 그 멤버의 사진을 드릴 겁니다. 하나, 둘, 셋. 귀엽게. 때론 섹시하게. 깜찍하게. 그리고 때론 화끈하게 사진 속의 팬들과의 추억을 남겨봅니다. 딱이 씨요, 이거 재밌다. 이거, 어우, 아주. 본인이 원하는 사진 뭐예요? 하나만요? 두 개 갈게요, 두 개. 자, 프린트를 할게요. 와! 자, 와~ 사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짜잔! 이 사진 언제나 간직할 거예요? 먹고 싶어요, 그냥 평생 간직할 거예요. 사진 먹고 싶다고요? 자기하시네요. 자, 시민들과 즐거운 시간에 이어서 남자들만의 유쾌한 수다 계속 기대해주세요. 네, 이번에 좀 많이 앞으로 썼어요. 얼마 전에 응급실에 실려갔었죠. 생방이었잖아요. 라이브였고. 사진 녹화 중간 끊어갈 때마다 배를 잡고 앉아있었어요. 사실은 너무 아프더라고요. 버니가 노래 중간중간에 그 이렇게 엄마 손 약속을 해줬어요. 아, 그렇죠? 저요? 네. 괜찮아. 네. 괜찮아. 한번 재연을 해봐줄 수 있을까요, 그때? 그대 때문에 울고 웃던 날. 괜찮아. 괜찮아. 서로 연기하거나 서로 예능하는 거 보면서 좀 놀리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완전 놀려요. 완전 놀리는 스타일이세요? 저 노래 정말 영화 26년 했는데 네. 맨날